자, 책이 바뀌었어요. 중학 영문법 3800제 서술형이고요. 이 책은 지금 수업하는 책은 1학년용입니다. 1학년. 자, 엉뚱한 소리 하실 거면은 나가세요. 자, 1학년 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왜 수정이 안 되니? 색상 빨간색, 너비는 2피트. 된거 같죠? 네. 자, 봅시다. 자, 첫 번째 파트는 명사와 관사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영어로는 noun and article이라고 합니다. 자, 명사는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붙어요. 뭐야? 셀수 있는 명사. 그리고 셀수 그렇지. 두 가지가 된다. 자, 관사는요. 자, 부정관사와 정관사가 있다. 부정관사는요. 정해져 있지 않은 관사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어를 쓰고 어떤 때는 언을 쓴다라는 거고, 정관사는 딱 정확하게 더를 써야 되는 상황이 존재를 할때 쓰는 거라는 거지. 여기까지는 다 알고 계시죠? 그쵸? 자, 그리고 관사를 쓰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제를 들어가면, 셀수 있는 명사가 등장을 합니다. 자, 셀수 있는 명사는요, 자, 일단 첫 번째 우리가 단수일 때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 얘들아, 단수라는 게 무슨 개념일까? 하나라는 거야. 단일, 하나라는 거야. 즉, 단수일 때는 부정관사, 어와 언과 같이 쓰이며 복수로도 사용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자, 밑줄 한번 쳐볼게요. 보통 명사는요, 사람, 동물, 사물을 나타내는 명사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 보통 명사라고 하고, 집합명사에다가 별표 두 개. 자, 집합한다라는 건 뭐야? 모인다라는 거지, 그치? 하나의 그룹이 되고 단체가 된다라는 거야. 사람이나 사물이 모인 집합체를 나타내는 명사, class, family, team, audience 이런 것들 있지, 그치? 근데 이 집합체를 하나의 집단으로 볼 때는 단수, 집합체의 구성원을 개별적으로 볼 때는 복수 취급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 이해 안 됐죠? 이해됐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이라는 거야. 우리 가족을 하나의 가족이잖아. 그럼 가족 하나를 얘기할 때는 단수인데, 그렇지 않고 우리 가족에 있는 나, 엄마, 아빠, 오빠, 동생, 형뭐 이런 식으로 나눈다. 그치? 그럼 얘는 어떻게 돼야 돼? 다 복수가 되는 건다라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니? 자, my family, 나의 가족은요. lives in 인천. 인천에 살아요. 그럼 우리 가족은 뭐라는 거야? 하나의 덩어리라는 거야. 하나로 본 거야. 근데 my family are 라고 그랬어요. 우리 집 식구들은 모두 아침에 일어나요. 나도 일찍 일어나고 엄마도 일찍 일어나고 아빠도 일찍 일어난다라는 거야. 이렇게 밑에 친구 같은 경우는 뭐야? 복수가 됐다라는 거죠. 가족 구성원들 하나하나 하나를 다 이야기한 거니까. 그쵸? 이해됐습니까? 자, 이번에는 자, 셀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을 만들어줘. 자, 단수형이랑 복수형이랑 같다 다르다? 쓰는 게 달라요. 자, 대부분의 경우는요, 명사에다가 S만 붙여줍니다. 그래서 student에다 복수는 students, pencils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그치? 근데 명사의 단어가 S나 X나 CH나 SH로 끝나면은요, 뭐를 붙여줘요? ES를 붙여준다라는 거죠. 중요하죠? 자, 근데 자음으로 끝나고 O로 끝나요. 자, 얘는요, potato. T는 자음이죠? O는 뭐예요? 여기서 지목한 거죠. 그럼 얘도 뭐를 붙여요? E를 붙여줘요. 그쵸? heroes라고 그랬어요. 자, 근데 피아노나 포토 같은 경우는요, 뒤에다가 ES를 붙여주지 않아요.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모음 플러스 오로 끝나요. zoo, radio 이런 경우. 그리고 자음 플러스 y로 끝납니다. 자, 그러면은 y를 뭘로 고쳐요? i로 고쳐지고 es를 붙여준다. 모음 플러스 y로 끝나는 경우에는 그냥 s만. f나 fe로 끝나는 경우에는요, ves로. 그래서 leaf를요, leaves. knife를요, knives. 이렇게 된다는 거. 근데 roof는 그냥 roofs. safe도 그냥 saves. 이렇게 된다.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자, 불규칙 변화형은 암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단수랑 복수랑 두 개가 같다 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밖에 불규칙 복수 goose, geese, ox, oxen, mouse, mice, woman, woman, man, mean, tooth, teeth, children, child, children, person, people, foot, feet. 얘네들은 여러분들 문제 푸시면서 많이 봤었던 거라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쵸? 자, 봅시다. 소윤's mother caught a small, 뭐가 맞아요, 그럼요? Fish. 자, 진영 sent me some photos. You can make many beautiful shoes. 자, 왜? many니까. 많은 신발들을 만들 수가 있는 거니. 자, 그리고 some이니까 photos가 되는 거야. 그쵸? 많이 아니니. 자, 그리고 cutter, small fish, 작은 물고기. Do you have special plans, 계획들이 있니? 만약에 얘가 복단수였으면은 yeah, Do you have special plans for your grandmother's birthday? 이건 좀 아니네. 자, you need three knives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복수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치? 자, 밑줄 친 부분을 크게 자, 바르게 고쳐쓰세요. My five family decided to join our tour. 자, 다섯 개의 가족들이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M-I-L. 자, 근데 모음 플러스 자음 플러스 Y니까 Y를 I로 고치고 ES를 붙여줘야 되겠지. 그치? 오케이? 자, 그리고 There was also a young woman 이라 그랬어. 자, 근데 앞에 뭐가 붙었니? 어가 붙었지. 자, 그럼 woman이 아니고 뭐가 돼야 되는 겁니까? woman. 단수가 돼야죠. woman이 woman이 복수라니까. 그치? 근데 얘는 한 명을 얘기를 했잖아. 그치? 자, 그리고 there are different. 자, there are different. 다른 선생님들이니까 teacher인데 s 붙여주면 되겠죠. 자, oxes 틀렸죠? ox 뭐라 그랬어요? oxen으로 써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셀 수 없는 명사. 자, 이제 얘가 어려운 거야. 그치? 셀 수 있는 거는 다 알아. 근데 셀 수 없는 걸 알아야 된다고. 자, 셀 수 없는 명사는 세 개가 있습니다. 고유명사, 추상명사, 물질명사. 이렇게 나눠요. 자, 사람의 이름. 예를 들어서 Chris, Jasper, Daniel 이런 것들 있지. 그치? Jaden. 다 얘네들은 이름이지. 어? 예.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돼야 돼? 단수로 본다 이거야. 복수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냥 단수 취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거로 써. 야,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마이크가 있겠니? 그럼 How many mics in the world? 이렇게는 되겠지. 그치? 근데 그런 거 외에는. 자, 지명과. 지명이라는 거는 뭐야? 서울, 청주, 부산, 대구, 대전 이런 동네 이름들 있지. 그치? 네. 지역 이름. 자, 고유한 이름을 찾아서 말하고. 자, 얘는요. 별표 찍고 첫 글자를 항상 대문자. 자, Mount Everest, Everest 산, 서울, 민기, 한 리버, 한강, 한국. 어, 또 뭐가 있어? Sunday라는 요일도 있죠. 그쵸? 자, 그럼 일이 있으면 또 뭐도 있겠어? 월도 있겠지. March라든지 February, January 얘네들도 다 어떻게 하겠어? 단수 취급. 자, 형태 없이 단순히 개념이나 감정. 자, 여기서 형태가 없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개념이나
감정을 나타낸다. Help, life, kindness, beauty, truth, freedom, love, peace, advice. 얘네들은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물이나 공기처럼 일정한 형태가 없는 것. Paper, water, coffee, snow, bread, butter, rice, air. 또 뭐가 있어? Money도 되겠죠. 그쵸? Money. 자, 그래서 그러면은 물질 명사는 선생님 근데 일정한 형태는 없긴 하는데 우리가 셀 수 있지 않나요? 그쵸? 물을 우리가 어떻게 셀 수 있을까? 한 컵, 두 컵. 그렇게 해서 얘네들을 잔에 담거나 병에 담거나 컵에 담거나 종이 같은 경우는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아니면 종이를 조각조각 찢거나 빵을 조각조각 찢거나 그쵸? 버터를 잘라서 조각을 만들거나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렇게 해서 셀 수 있게 만들어 준다라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요거 이외에 앞에 many나 much나 some이나 any 등을 이용한다라는 방법도 있어요. 주의해야 할 명사의 수가 있습니다. 단위 명사 pair, 즉 한 쌍이라는 거야. 한 쌍을 이뤄야만 사용할 수 있는 명사. 이러한 명사들은 항상 복수요. 자, pants, glasses, shoes, scissors 이런 것들. socks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쵸? 이해됐습니까? 자, 형, 병명, 학문, 시간, 거리, 금액, 무게, 국명 등의 단어들은요. 형태는 복수지만 단수 취급한다. 자, 밑줄. 자, 형태는 복수지만 단수 취급. 뭐가? 병명, 학문, 시간, 거리, 금액, 무게, 국명 등. 이런 것들. 자, 그 밖에 복수지만 단수 취급하는 건 news, custom, means. 자, 요거는 단어를 다 외워주세요. news, custom, 그렇지. 오케이. 공항 가면 나중에 아는 척 하세요. customs, 외국가 써있으면, 저희가 세관이구나. 이렇게 알고 있어요. 뭐 세금을 관리하는 곳이에요. 자, means, 교통수단. 그치? 이동수단, 먹는 수단. 통신수단. 그렇죠. 자, 주어진 말 중에 알맞은 것. mathematics. 자, 얘는 뭐야? mathematics 이라는 거는? mathematics. 수학자. 학문이죠. 그치? 네, 네. 자, 형태는 복수인데 무슨 취급한다 그랬어? 자, 그럼 여기에 동사가 뭐가 들어가야 돼? is.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지? 자, 그리고 I think. 자, on honesty or honesty. 어떤 게 돼야 될까? honesty. 이게 돼야 되겠지. 왜? honesty는 뭡니까? 단수 취급한다. 라는 거야. 왜? 얘는 뭐야? 물이나 공기처럼 일정한 형태가 없고, 단순히 개념이나 뭐를 나타내는 거야? 감정, 즉 정직이라는 개념을 나타낸 거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이거 다 풀어오시면 됩니다. 지금 말고요? 숙제. 자, 부정관사 어나 언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일단 셀 수 있는 별표 단수명사 앞에 어나 언. 어나 언은요, 많은 것들 중 막연한 하나라는 거야. 자, 대부분의 경우 해석하지 않는다. I like an apple. 난 뭐야? 나는 사과 한 개를 좋아하는 게 아니죠. 나는 그냥 사과를 좋아하는 거죠. 이럴 때도 근데 어나 어느 집어넣는 거예요. 자, 근데 첫 소리가 자음일 때 모음일 때가 나뉘어져야 된다라는 거지. 자, 대부분 우리가 모음은요, 뭐로 배웠어요? 그렇지. 아, 에, 이, 오, 우야. 그치. 근데 이 모음이라는 게, 아에이오라는 게, 소리의 개념이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건 무슨 단어입니까? 어? 유니폼이지. 유니폼은 어떤 소리가 나? 우 소리, 우 사운드가 아니지. 그럼 얘는 un-uniform이라고 할까? a-uniform이라고 해야 될까? a-uniform이 되는 거야. 그거랑 똑같대. 유니콘도 마찬가지고. 뭔 말인지 알겠죠? 언유니콘이 아니고 어유니콘이 돼야 된다. 자, 그리고 자,
부정관사 on나 on의 용법 one 하나의 he has a dog 그는 개 한 마리를 갖고 있어. Once a month per month 같은 뜻으로 이렇게도 쓰이고요. 그치? 종족이나 집단 전체를 대표 a dog 개는 우리의 사랑 없이 살 수 없어. I like an apple 나는 사과를 좋아해. 사과 전체를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쵸? 네. 이런 것. 자, 그럼 얘 한번 봅시다. 네. 2번 뭐 들어가야 돼요? 2번이요. 3번은요? 3번은요. On hour가 돼야 되겠지. O 사운드니까. 4번은요? 4번은요. U 소리가 나니까 a university. 5번도? 어가 들어야 되겠죠. 뒤에 숙제. 자, 정관사 더를 보겠습니다. 자, 얘는요. 자, 이 친구들 방법 없어요. 이 친구들 암기해서 문제 풀 때 적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앞에 언급한 명사가 다시 반복될 때 We will have a math match soon. 자, 우리는요. 곧 match 시합이 있어. The match is very important. 그 시합은 정말 중요해. 라고 하면서 이 the가 그라는 의미를 갖게 될 때.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문맥 상황을 통해 무엇을 가르치는지 알 수 있다 없다? 있을 때. 라는 거야. 자, could you please open the door? 그 문 좀 열어주실래요? 라고 해서 could you please open the door? 그럼 얘가 열어달라는 문을 얘도 알고 있어야지 문을 열어주는 거지. 그치? 문 좀 열어주세요. 근데 어떤 문을 열어줘야 될지 몰라. 그죠? 그러면 그럴 때는 더를 쓰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치? 자, 그리고 수식을 받아 가르치는 대상이 분명할 때 The girl, 그 여자애들은 일반적으로 유일한 것 The earth moves around the sun 얘네들은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 그치? 요런 것들. 악기 이름 앞에 별표, 서수 최상급 앞에 별표. 자, yesterday was the first day. We are one of the best. 라 그랬어. 최상급과 서수 앞에는 뭐를 써준다? The. The를 써준다. He has the second chance. 자, 그럼 무슨 뜻이야? 그는 두 번째 기회를 얻었다라는 거지. 그치? 근데 second가 뭐야? 서수니까 서수가 뭐야? First, second, third, fourth, fifth 얘네들을 뭐라 그래? 서수라고 한다는 거야. 알겠니? 네. 알겠어요, 연재. 자, 그 다음에 same 앞에 근데 same의 개념이 어떤 same이어야 된다? 같다라는 개념 앞에. 자, 그리고 last, only, very 앞에 들어간다. 얘네들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암기해서 문제 풀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who is 자, 이봐 봐. 뭐야 얘는? Who is tallest 최상급이지. 네. 그럼 뭐가 붙어 줘야 돼요? The tallest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we imagine going on a trip to 어문 유일한 거잖아. 달이 많아요. 달 하나밖에 없잖아. The moon.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알겠니 현재? 네. 오케이. 자, she goes to work twice a week. A week. 어머 때마다 twice a week. 오케이? 네. 자, 밑에 이런 식으로 다 풀어오세요. 자, 관사를요 쓰지 않는 경우 아까 전에 자.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셔야 될 게 단수 취급하는 거랑 관사를 쓰지 않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알겠죠? 자, 밑줄 주세요. 식사, 운동, 질병. 이름 앞에. 자, we had the breakfast.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They are playing the soccer.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얘를 특히 악기랑 많이 헷갈려 하세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질병. 앞에도 쓰지? 안 된다. 된다. 건물 가구가 본래의 목적으로 쓰일 때. 자, 건물이에요. 본래의 목적이에요. 자, 우리가 학교를 가요. We go to school 이라는 거야.
우리는 학교에 가는데 이렇게 쓰면 뭐야? 수업을 들으러 학교에 간다라. 근데 만약에 we go to the school 그러면 학교에 수업을 하려는 게 아니고 뭔가 다른 걸 하려고 한다라는 거야. 축제를 한다든지. 그렇죠. 오케이? 아시겠습니까? 자, we go to church. 교회 하러 가는데 자, we go to the church. 그럼 뭐야? 교회에 딴 걸 하러 가는 거예요. 예, 그렇죠. 이런 식으로 쓰인다라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리고 얘네들은 자, 얘네들은 여러분들 관용적 표현이라 그래서 그냥 어디 어디에 이렇게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 이제 표현들을 나타내는 건데 by mistake, at work, in public, at home 이라는데 얘네들은 다 추가적인 거기 때문에 암기다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뒷부분 자 봅시다. She plays 뭐가 들어가? The violin 악기 앞이죠. 그쵸? 자, we come here twice a week. 왜? 빈도수 일어나는 횟수를 얘기하는 거니까. 오케이? 자, Chano left his bag in his classroom. So he went back to? No. 학교에 공부하러 가는 거 아니잖아. 가방을 놓고 와서 그 가방을 찾으러 가는 거니까 다른 목적이 있으니까 뭐가 들어와야 돼? The가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You look tired. You need to go to? Bed. 자, 그렇죠. 침대에 머리 뭐하러 가요? 잠자러 가는 거니까. The students played basketball. 운동 앞이니까 아무것도 쓰지 않죠. 자, 밑에 숙제. 얘도 숙제. 해서 22쪽까지 숙제로 다 풀어오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끊었다가 다음 거 나갈게요.